산에서 친구들이 그 매미를 잡으려고 나무 위에 막 기어 올라가는 거야. 바보들. 왜? 아니, 나무를 뽑으면 되지. 아이씨, 아유. 이래서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하는 거야. 아유, 어디 가서 뭐 밥 벌어먹고 살겠냐. 어머, 어머, 언니도 그 나무 뽑는 스타일이야. 그지, 언니, 그지? 누나야! 너 이거 뭐야? 아니, 그, 저기, 아, 텔레비에서 봤어. 아, 누나야, 너 일곱 살이야. 자꾸 텔레비 보고 나쁜 거 따라하면 안 돼. 그리고 집에 왔으면 인사부터 해야지. 안녕. 어? 대답 크게. 안녕. 영화배우 김혜수처럼. 안녕하세요. 김혜수. 그래. 아이 참. 아이 참. 누나야,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요? 오늘 유치원에서 장래 희망을 얘기했어요. 어? 장래 희망이 뭐예요? 저는 어여쁜 스튜어디스가 되는 겁니다. 힘들 것 같은데. 헐. 헐랭구! 내가 왜? 내가 왜? 뭐, 진짜 스튜어디스들은 지금 고도 15,000피트에 올라와 있습니다. 할 때 나는 뭐, 지금 고도 비만입니다. 15,000칼로리를 먹어서요. 할 것 같으니? 어. 헐! 헐랭구! 내가 왜? 왜? 뭐, 진짜 스튜어디스들은 비상시 구명조끼를 입고 양쪽을 후후 불어주십시오. 할 때 뭐 나는 뭐 공복시 앞치마를 입고 치킨을 차차 뜯어주세요. 할 것 같으니? 어! 헐! 헐랭구! 아주 한놈만 걸려. 아주 너의 눈, 코, 이 다 때려버릴 거야. 진짜! 누나야! 너 이거 뭐야? 아니, 텔레비에서 봤어. 유나야, 왜 자꾸 텔레비 나쁜 거 따라해? 엄마 아빠 걱정하시게. 난 장난감이 없으니까 그렇지. 아니, 장난감이 왜 없어, 유나야. 유나야, 잠깐. 짜잔. 아, 오빠 이건 그냥 빗이잖아. 아니야, 이거 고슴도치야. 고슴도치. 이건 고슴도치. 할머니들은 고수도치. 이건 고슴도치. 할머니들은 고수도치. 야, 너 개그 바닥을 떠나. 야, 무슨 개그 바닥을 떠나. 야, 이건 안 웃기는 게 아니고 못 웃기는 거네. 이거 갖고 놓으면 되지, 이거. 이거 오빠 나 갖고 놓을 테니까 신경 쓰지 마. 그래. 고슴도치. 고수도치. 아! 이거 그거네. 그 치권. 이크에크. 이크에크. 너! 그거네. 그거 가수 김조한. 이 밤의 끝을 잡고 오징어 삼겨. 너 그만해. 너 뼈도 못 추린다. 그만해. 난 뼈까지 씹어먹는다. 뭘. 뭘 뼈까지 씹어먹어. 널 놔. 아니, 너, 그게 아니야. 너. 아, 내 어깨. 너 어디 가서 귀여움 받으라고 때린 거야.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오빠도 어디 가서 귀여움 받았으면 좋겠어. 오빠, 이따 책 내려놔. 오빠. 아, 뭔 소리야 갑자기. 아니야, 뭔 소리긴 못 들었어? 오빠, 힘 빼. 오빠, 어깨가 복숭아뼈까지 내려오게 해줄게. 아! 너 뭐 어깨가 무슨 복숭아뼈야 이게. 나 하나 더! 나 하나 더! 큰일 났네. 유나, 너 자꾸 이렇게 나쁜 거 따라하면은 너 잘 때 무서운 상어가 나타나서 너를 막 한 입에 삼켜버린다. 나 잘 때 무서운 상어가 나타나서 나를 한 입에서 나를 그 한 야 이거 뭐 한 입에 들어가겠나. 유나야! 오빠 나 신경 쓰지 마.